읍읍 쟤는 진심 허접인 거 티남. 게다가 개노잼이라고. 여러분 안녕하세요. 특이한 얘기를 할 건데 로젠젠 드디어 마비노기 스타가 됐다? 플러스 악플이 읽기인데 재미로 오늘 건 재미로 보셔야 됩니다. 이렇게. 제가 드디어 여러분 제가 드디어 악플이 제대로 달렸습니다. 원래 악플은 그 전부터 있긴 했는데 이번에 본 악플은 약간 되게 재밌는 악플, 내가 만족하는 그런 악플이야. 제가 일단 간단히 말씀드릴게요. 구글에다가 로젠젠을 쳐봤어요. 예, 여러분 제가 약간 쫌생이라서 너무 궁금해. 나도 되게 좀 기대하고 막 궁금하단 말이야.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쓸지. DC 인사이드라는 곳이 있어. 난 듣긴 들었거든. 미리 말하자 전 일베 싫어하지만 DC 인사이드는 잘 몰라요. 그냥 호불호라고 하더라고. 들어가서 보니까 마겔의 내 이름이 써있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보여드릴게요. 이거 너무 웃겨가지고 내가 제목이 마비노기 방송하는 애들 주관적 평가 인데 자 이게 내가 보고 빵 터였어. 자 아래로 내려보니까 되게 살짝 내려볼게요. 내려보니까 자 로젠젠 저에 대해서 제일 먼저 써있는데 허접임 컨텐츠 적게함, 마비방송 적게함, 건질 거 없음. 뭐라 못하는 게 팩트라서 내가 뭐라 못해. 더 있어요. 캐릭터 스펙 역방님 삼덕이님이 제일 상위 있고 내가 꼴찌야. 캐릭터 스펙 로젠젠 최하위, 게임 컨텐츠 라몬이 1등, 내가 중간, 게임 이해도 내가 또 하위. 아니 내가 이거를 왜 재밌냐고 왜 좋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냐면은 이분이 글을 쓴 게 이전에 봤던 건 단순히 그냥 뭐 외모라든가 노잼 거기까지 1차적인 게 끝이었어. 하지만 이분이 쓴 글을 보니까 정말 마비노기 방송을 너무 재밌게 너무 깊이 잘 보고 나서 내린 평가야. 그래서 나 이게 너무 재밌다는 거야. 너무 좋았다는 거야. 그래서 야 그 평가 목록에 내가 또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. 솔직히 내가 아무 말을 못하겠어. 그냥 이게 구라나 아니거든. 이게 허접인 거 내가 솔직히 구라나 아니야. 허접 맞아. 컨텐츠 적게함 틀린 말이 아니야. 팩트야. 마비방송 적게함 팩트야. 건질 게 없다 팩트야. 아 근데 아프긴 아파. 이 뼈가 아프다. 아, 그래서 이걸 보고 느꼈습니다. 아 근데 제가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이거 보고 반성을 좀 하네요. 제가 일단 여기서 내가 고칠 수 있는 게 있어. 예를 들어서 허접인 건 못 고쳐. 컨텐츠 적게 하는 거 이거 내가 좀 고쳐볼게. 이거는 내가 노력할게요. 항상 편집하고 있는데 손이 느리다 보니까 편집이 밀려 있어요. 그리고 마비방송 적게 하는 것도 내가 할 말이 없다. 요즘에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제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. 건질 거 없다. 야 이거는 조금 내가 할 말이 있어. 내가 그래도 초보자용으로 몇 개 만들었단 말이야. 건질 건 있어. 다음에 마겔에 내 이름이 적혔을 때는 욕을 좀 섞어도 상관없어. 이 자식 좀 잘한다. 제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리고 이게 끝은 아니고요. 또 있어. 읍읍 쟤는 진심 허접인 거 티남. 게다가 개노잼이라고. 옛날에 황선영 실장님 때 황선영 실장님이 마겔을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. 마겔 분들 욕이 굉장히 쫀득쫀득하다고 했어. 난 그게 뭔지 몰랐거든. 이번에 느꼈어. 이걸 보고 아 내가 드디어 내가 이런 데서도 언급되고 내가 엄청 이제 인기 스타가 됐구나 이런 느낌이 났습니다. 저는 마겔을 잘 모르지만 제가 하나 확실할 수 있는 거는 이 마겔 분들이 단순히 그냥 한번 보고 외모 비하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재미있다 재미없다로 컨텐츠 평가를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. 마겔 다음에 제가 상위권 가겠습니다. 두고 보시죠. 네 간다 카즈아. 재밌는 평가 감사하고요. 전 가끔씩 또 들려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!